안녕하세요. 아르니의 취미 생활입니다. 오늘은 발렌타인데이를 맞아 맛있는 팝의 초콜릿 만들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팝의 초콜릿은 그냥 면세점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로이스 초콜릿 아시죠? 이렇게 먹으면 바로 녹는 그 생초콜릿. 그 초콜릿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필요한 재료들 소개해드릴게요. 제일 먼저 초콜릿이 필요합니다. 저는 다크 초콜릿을 준비했습니다. 얘는 200g입니다. 200g으로 한 50개 정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유 50ml를 준비했습니다. 우유를 하실 분들은 50ml, 생크림을 하실 분들은 100ml를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용량은 꼭 지켜주셔야 이게 너무 무르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용량을 정확하게 지켜주셔야 됩니다. 다 하고 난 다음에 겉에 가루들을 뿌려줄 거예요. 그래서 이 초콜릿 가루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여기 선 보이시죠? 이 59가 들어가는 종이 트레이예요. 나중에 접어주도록 할 겁니다. 일종의 몰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다양한 이런 포장 재료가 필요합니다. 이건 팝의 초콜릿을 하나씩 담을 통이고요. 포장에 필요한 예쁜 박스들, 그리고 생초콜릿은 손으로는 먹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포크를 준비해주시면 받는 사람이 더 좋아하겠죠. 이렇게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아! 손 씻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제일 먼저 이 우유를 냄비에서 데워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냄비에서 우유를 끓이는 중입니다. 우유를 이렇게 끓이다가 가장자리 부분이 끓어오르기 시작하죠. 이렇게 기포가 생기면 불을 바로 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살짝 끓어오른 데다가 아까 저희가 준비한 초콜릿을 넣어준 다음에 열심히 섞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녹는다. 우유가 너무 작지 않나 생각했는데 안 작네. 아까 코인 모양의 초콜릿들이 다 녹을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우유랑 초콜릿이 잘 섞이게끔 저어주세요. 자, 이렇게 일단 준비가 됐으면 잠깐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트레이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트레이를 네모나게 접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종이기 때문에 모서리를 만들어주신 다음에 스테플러나 집게 같은 걸로 고정을 단단하게 해주세요. 흐르지 않게. 얘는 조금 이따 랩을 씌워서 할 거기 때문에 위생적인 부분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네모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랩을 한번 씌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트레이를 랩으로 이제 씌워주었습니다. 최대한 깔끔하게 붙여주시고요. 자른 다음에 가루를 뿌려줄 거기 때문에 표면이 약간 울퉁불퉁해도 어느 정도는 커버가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최대한 깔끔하게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하셨으면 아까 저희가 잘 섞은 초콜릿을 트레이에 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팡팡 떠서 평평하게 만들어주도록 합니다. 이제 냉장실에서 3시간 이상 굳혀주도록 하겠습니다. 3시간 이따 만나요. 자, 이렇게 초콜릿이 굳었습니다. 그럼 이 친구를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 초콜릿을 종이 위에 올리면 칸이 다 표시가 되어 있어요. 고기 잘 맞춰가지고 썰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하게 안 잘리면 불에 한 번씩 달궈주시면 좀 더 깔끔하게 자를 수가 있습니다. 짠! 이렇게 사각형으로 잘라주었습니다. 그릇에 옮겨 담은 다음에 초코가루를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채반으로 해주시면 좀 골고루 이렇게 뿌리실 수가 있고요. 채반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소복하게 쌓으신 다음에 손으로 골고루 묻혀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다 뿌려보았습니다. 이렇게 뿌렸으면 예쁘게 포장을 해보도록 할게요. 통에다가 하나씩 담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사이즈가 크면 안 들어가니까 케이스 크기에 맞춰가지고 잘라주셔야 돼요. 이렇게 완성이 됐으면 포크까지 같이 동봉을 해서 박스에다가 한번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이렇게 초콜릿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초콜릿은 하나씩 이렇게 낱개로 선물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이런 큰 박스에다가 넣어서 선물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발렌타인데이를 맞아 예쁜 팝의 초콜릿 만들기에 도전을 해보았습니다.
다가오는 발렌타인데이 사랑하는 사람한테 맛있는 초콜릿을 만들어서 여러분도 선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녕. 자, 맛있다? 맛있어. 이거 되게 부드럽다. 기침 왜 하는 건데? 기침 왜 하는 거야?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과 알람 설정 눌러주세요.